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 미국에 불어닥친 한파. 일부에서는 살인 한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38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도시 전체가 얼어버렸죠. 이 영향이 얼마나 컸냐면 미국의 최남단, 따뜻하기로 유명한 플로리다에까지 30년 만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워낙 뉴스에서 지금 미국에 춥다 춥다 하니까 우리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항공기가 제대로 뜰 수 없어서 결항을 하고요. 각 학교는 휴교를 명령합니다. 이번엔 한국도 정말 추웠지만 이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정말 살인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여러분 사진으로 얼마나 추웠는지 잠깐 보실게요. 이건 아마 바닷가 옆에서 그 이제 불어닥치는 바람에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물이 얼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된 모습인 것 같고요. 또 미국의 한 쇼핑몰의 중간에 있는 이 분수대의 물이 그대로 얼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됐고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한파 덕분에 많은 눈이 내렸고 사람들은 자동차를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아 이렇게 날씨가 추웠구나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 찍힌 사진의 한 그 변기 안에는 이렇게 살얼음이 얼어있는 이런 사진이 SNS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추웠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보건당국은요, 이 날씨,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의 피부가 10분 이상 노출된 경우에는 동상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실제로 정말 날씨가 추운 날은 끓는 물을 허공에다가 뿌려요. 그런데 물이 내려오면서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추웠던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였어요. 이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동부 지역에 기록적으로 추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불하려고 했던 그 좋은 옛적의 지구 온난화를 조금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면서 비꼬는 말투를 여기다가 이제 보이신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번들 업 따뜻하게 걸쳐라 라고 덧붙였어요. 자, 그의 말을 잘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구온난화 니들이 그렇게 문제라 했잖아. 우리 지구의 온도 올라간다고. 어라? 근데 지구온도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거야? 어? 환경론자들 이거 맞는 거야?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자신의 어떤 그 신념이랄까요? 자신의 그 어떤 이론을 이렇게 축혀 세운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욕타임즈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는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 트위터가 그렇게 구설수에 올랐을까요? 왜냐면 그의 주장은 너무도 틀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번 한파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미국에 이 불어닥친 이 한파는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이에요. 자, 사진을 좀 정리하고 폭탄 사이클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폭탄 사이클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대서양 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대서양 바다의 습한 공기와 위쪽에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저기압의 눈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강한 바람과 막 폭설까지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 폭탄 사이클론이라는 건 겨울 허리케인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요 이제 허리케인이 돌고 있는 그쪽으로부터 요쪽 방향이 미국의 대륙이에요. 나머지는 바다고요. 그런데 이 북극 지역을 빠르게 돌고 있는 바람대를 제트기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윗지방과
밑에 중위도 지방의 온도차가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지방과 중위도 지방의 온도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제트 기류의 응집력이 강해져서 북극의 차가운 기운을 가둬두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북극은 너무 추워요. 근데 이 북극이 추위가 계속 유지되는 건 제트 기류가 계속 도니까 북극의 바람을 막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있게 되면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북극이 추워야 되는데 온도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추운 것 때문에 돌고 있는 제트 기류가 약해져요. 그럼 얘가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가둬놓지 못해요. 그 결과 위에 있는 찬 공기가 나 막지 못했어.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지 하면서 지구 이쪽 중위도 지방으로 냉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북극의 냉기가 이쪽 미국의 해안선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동북부 쪽에 한파가 몰아닥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있는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는 바다였고 여기는 미국의 땅이에요. 근데 요 해안선 라인, 요 해안 라인을 따라서 한파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냉기가 내려와서요. 여러분 이해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시죠? 충분히 제가 쉬운 말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지구 온난화는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고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막 이렇게 매연이 나오고 막 이런 특히 이산화탄소 가스가 막 배출이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빌딩도 짓고 막 해야 되니 나무도 베고 해야 되니까 숲과 나무가 베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있던 이 이산화탄소 가스들, 온실가스라고 부른 얘네들이 대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농도가 높아지면서 여기 지구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아, 좀 따뜻해지면 좋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1, 2도라고 생각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구 전체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진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빙하가 녹게 돼요. 이게 빙하가 엄청 크잖아요. 빙하가 녹으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저지대에 있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거 또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물에 아예 잠겨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의 온도가 변하게 되면 이 전의 온도에 따라 움직였던 어떤 구름의 양이나 뭐 강수량 이런 패턴이 변화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극한기후가 발생해요. 어떤 지역에선 되게 춥고 어떤 지역에선 되게 더워요. 폭염이 증가하게 되면 이 토양이 변하게 돼서 사막화되는 거예요. 또 땅이. 우리 이런 거 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아, 뭐 사막 좀 많아지면 좋지 뭐. 날씨가 좀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더 따뜻한 거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면 원래의 기후에서 살던 동식물들이 죽어요. 멸종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동식물들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간 생활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겪는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요. 자, 그래요.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한 사람이 해결 못해요. 한 국가만 잘해서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 문제는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든 지구 사람들이 그래 우리 이 문제 심각해 같이 고쳐나가야 돼 하는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2015년에 195개의 국가들이 모여서 파리 협정을 맺습니다. 파리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야 지구 온도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예전에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온도 상승하는 거 1.5도씨 이하로 제한해야 돼. 우리 다 노력해야 돼. 하면서 국제적인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각 나라들이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이 온실가스가 막 나가게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긴 물론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공장이 제일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제일 많은 이산화탄소량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화는 원래 영국 이쪽에서 먼저 발생됐거든요. 걔네들은 이미 지난 몇십 년 동안 발생하고 지금은 발생 많이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발생은 영국이나 니네들이 다 했는데 왜 중국 애들이 다 책임져야 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돼서는 미리 먼저 여기 그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 사람도 있고 지금 기여한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다 참작이 돼서 어쨌든 파리 협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뭐 사이트를 통해서도 교과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작년 6월, 2017년 6월에 미국은 파리 협정의 탈퇴를 선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파리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요, 상당한 양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야, 미국에서 이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산업화 못하고 공장 못 짓고 이러면 우리 경제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자신의 공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난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공약을 이행해야 돼 하고 하려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굉장히 거셌어요. 근데 그는 결국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실게요. 분명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배출되면 안 돼요. 지구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파리 협정을 맺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주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현재는 중국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인도, 러시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을 막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이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국가들이 열심히 우리 온실가스 줄일게, 산업화 조금만 할게 라고 해도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리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야, 그거 있잖아. 중국이 우리 미국의 제조업계를 좀 덜 경쟁적으로 만들려고 날조한 거야 하면서 이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그 행정부에다가 환경규제 철폐론자를 보호청장 자리에다 앉히고 파리협정도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그의 트위터들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가 2012년에 올린 건데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냉소적인 거죠. It's freezing and snowing in New York. We need a global warming. 무슨 얘기냐면 어머, 지금 뉴욕에 엄청 춥고 눈이 내리고 있네요. 아, 우리한테 지구 온난화가 필요할 텐데 라고 2012년에 적었고요. 2013년에는요. It's freezing outside. Where the hell is global warming? 하면서 와, 야, 밖이 지금 얼고 있는데 도대체 지구 온난화 어디에 있는 거야? 라면서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트위터를 남겼어요.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쨌든 전 세계 패권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는 지구 온난화를 소위 영어로 bullshit, 허튼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산화탄소 막 이런 거? 이게 지구온난화 원인이 아닐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은 기후변화를 공격하는 과학 매체인 브라이트바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기후변화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지구 온난화는 이건 음모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990년대 초반까지 그 나사에서 기상 분야를 책임진 존 박사에 따르면요.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죠, 인류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냈죠. 지구가 뜨거워졌죠. 날씨가 이상해졌죠. 해수면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도시가 막 물에 잠겼죠. 북극곰 멸종하죠. 근데 이거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이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데
3만 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북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북극곰 멸종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더 이상 설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에스키모가 사냥해서 멸종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키모들이 사냥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종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건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 몇백 년 동안 분명히 올라가긴 했어요, 온도가.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원래 예전부터 빙하기 거치고 막 하면서 지구의 온도 변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지난 몇백 년 동안, 뭐 1, 200년 동안 지구가 쭉 한 1, 2도 오른 거 있지? 이거는 예전 1000년, 2000년 전에 다 있었던 일이야. 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여론이 있습니다. 분명 각 나라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 자체가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질문이 계속 되어 왔죠. 자, 여러분이 그동안 믿던 것과 다른 이론이었어요. 정말 지구 온난화는 가짜일까요? 과학자의 그 기사를 보니까 환경과 생태계 문제의 연구는 간단하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MSG가 몸에 좋냐 아니냐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간단하지 않고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둘레가 4만 킬로짜리 지구의 문제를 실험해서 연구 결과를 낸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관찰과 관측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 지구 온난화는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땐 실제 했고 이건 인간이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악화되었다라는 점은 과학자들의 사이에서는 사실 이미 논쟁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구 대기 온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속도로요 계속 올라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안에 0.5도가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구 위에 25%의 생물종이 사라집니다. 섭씨 3도가 넘어가가지고 상승폭이 되게 되면 뉴욕시는 물에 잠깁니다. 섭씨 4도가 되면 생물종의 50%는 멸종합니다. 이후에 빙원, 빙하들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더 상승할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앞으로 더 진해지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영화 투모로우에서 봤던 완전 도시가 다 빙하기로 덮여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화성이나 금성처럼 아주 뜨거운 그런 행성이 될 수도 있겠죠.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전문가였던 스티븐 호킹은요, 2018년 1월 8일이었어요. 미국의 한 인터넷 방송 다큐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처럼 온실가스 계속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지구도 곧 금성처럼 뜨거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겁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그에 대한 음모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어떤 행로, 그리고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여러분 아마 궁금증이 더욱더 생기셨을 텐데요. 마지막 질문은요. 어쨌든 매년 산업화로 배출되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 이건 지구 온난화에 우리가 배운 대로 직접적 원인을 줬든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주장대로 그게 아니든 간에 분명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청정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그거에 힘을 써야 되죠. 여기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진 속의 북극곰의 모습이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